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대포구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미스터 로드뷰 채널의 첫 영상 기억하시나요? 첫 영상은 바로 대치사거리에서 휘문고까지 가는 방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휘문고 졸업생이 아니고 단대포구 졸업생임을 이미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모교인 단대포구 가는 방법을 제작했습니다. 단대포구 신입생들이 학교에 첫 등하교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랜드마크인 크리스피 크림을 지나 다음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보통 단대포구를 가려고 하면 롯데백화점 강남점 맞은편에 있는 정문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대포구 정문에 가려면 험난한 언덕을 등반해야 합니다. 단대포구 언덕은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조차 자전거에서 내린 채 올라갈 정도로 험난한 언덕입니다. 아마 단대포구 언덕은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언덕과 맞먹을 것 같네요. 저 또한 재학생 시절 3년 동안 정문으로 등교할 생각을 하자니 오싹해져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단대포구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대포구 후문은 주로 단대부 중 단국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애용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단대포구 학생들이 등하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두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후문으로 우회해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숨겨진 랜드마크 한솥 도시락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은 후 쭉 직진합니다. 대치동 학원들 중 숨겨진 강자로 불리는 미래탐구학원 본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대치 삼성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꿈꾸는 애벌레라는 분식집이 보입니다. 이곳은 단대포구 석식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방문하는 밥집입니다.
기본적인 퀄리티가 보장되다 보니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단대부고 후문 언덕은 영화 늑대의 유혹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늑대의 유혹은 여러모로 유명한 작품이니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외벽에 알록달록하게 페인팅 되어 있어 감상하기 좋네요. 왠지 일부 단대부고 재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해서 수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문 앞에 철문이 있는데 월담을 방지하고자 철문 위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재학생 시절 시험 기간에 중요한 교재를 학교에 두고 와서 주중 저녁에 월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월담했었는데 친구가 월담할 때 어디에 긁혔는지 청바지가 쭉 찢어져서 난감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월담한 학생들이 많았는지 그때보다 철조망이 더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을 담은 나레이션이 담긴 로드뷰 3.0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학창시절을 회상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게 촬영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